여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올라온 앤가? 여기 한 아이가 있네요. 씨앗 떨어진 것도 하나도 안 올라온다 그랬는데. 우리 로벨리아는 여기다 심었어요. 여기 장미새덤하고 오색기린초. 장미새덤하고 오색기린초가 쫙 있는 곳에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로벨리아. 우리 와인값 지순이는 여기다가 흙을 보충을 해서 여기다 심었어요. 와인값 지순이는 밑으로 처지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줄기가 늘어지면서 피기 때문에 여기 양쪽 사이드로 내려가면서 꽃을 피워주고요. 청아지순은 이렇게 줄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꽃을 피워줍니다. 요 아이도, 자, 여기 보세요. 요 아이도 꽃이 세 개예요. 세 개가 한 몸으로. 요렇게 피네요. 참 신기하네. 우리 와인컵 지순이는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만큼 됐으니 꽃대가 올라오려면은, 아, 꽃대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여기 하나 올라왔다. 그리고 여긴 백산 풍로초. 아, 너무 이뻐요. 여기는 어저께 폈다, 진아이. 여기도 피고 있고. 자, 사계 바람꽃. 백산.
산풍노초 진분홍 짜잔 연분홍 그리고 솔채는 솔채는 여기로 와 있어요. 솔채는 여기 있고요. 여긴 분홍 솔채도 이제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그동안에는 추워서 얘네들이 길을 못 폈던 것 같아요. 얘는 루비 솔채. 지금 이쪽은 솔채들. 여기 분홍 솔채. 분홍 솔채꽃. 그리고 얘는 루비 솔채인데, 루비 솔채가 꽃이 어떻게 필지요. 그리고 얘는 누운 쑥부쟁이에요. 누운 쑥부쟁이도 인제서 이제 이렇게 길을 피고 있네요. 아우, 여기가 보통 추워야지. 근데도 올 봄엔 전반적으로 추웠어요. 그죠? 네, 화고초들은 이렇게 얘들도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네요.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씨앗이 번져서 씨앗 떨어져서 이렇게 벌써 이만큼이나 컸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월동한 인디안 앵초 여기 이렇게 하고초 이제 하고초도 꽃이 금방 피겠어요. 이제 곳곳에 아주가 얘네들을 빨리 여기서 구출해줘야 되는데 구출을 하든가 주변에 돌나무를 다 빼내든가. 이렇게 줄기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어요. 쭉쭉 번지고 있답니다. 얘가 지금 버바수쿰 노랑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컸는데 여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올라온 애인가? 여기 한 아이가 있네요. 씨앗 떨어진 것도 하나도 안 올라온다 그랬는데. 어머나 세상에, 기특해라. 이게 촉이 하나, 둘, 세 촉이네요? 촉이 세 촉이나 돼요. 이 돌나물이 자라갖고 얘가 자라는 거를 못 봤네. 돌나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못 본 사이에 이렇게 컸네요. 주변을 또 좀 살펴봐요. 양귀비가 이렇게 폈는데, 아, 꽃봉오리 맺은 거나,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은 거는 봤는데요. 여기도. 세상에, 꽃이 이렇게 딱 폈을 때, 어머, 너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머나 소리가 막 나오죠? 저는 이 양귀비 중에 이 색이 최고 이쁘더라고요. 양귀비, 여기 지금 꽃망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소담스럽게 이제 필 것 같습니다.
우리 미나리 아재비는 여태 피고 있어. 미나리 냉이는 벌써 다 졌는데. 그리고 물망초들이 이제 줄기가 늘어져서 땅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요. 그래서 얘도 화분, 작년에는 화분에다가, 긴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쫙 늘어지게 키웠었는데. 자, 춘절국은 요 자리로 왔습니다. 여기 새로 만든 꽃밭에 여기서 춘절국 이렇게 자리 잡았고요. 분홍장구채 꽃 아직도 싱싱하게 잘 있고요. 장구채 꽃이 종이꽃도 잘 있고 해곡도 잘 있고 청화곡 블루마그렛. 아, 이거 춘절국 정말 이쁘다. 너무 여성스러워요. 여성여성해요. 여성여성. 그리고 우리 풍로초 여기 근상 화분들을 여기 빈자리에다가 지금 옮겨놨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노지에서 꽃을 피워주고 그러라고. 얘를 자리를 바꿀까? 얘가 키가 낮아서. 근데 얘를 바꾸면 얘가 잘 안 보여. 이렇게 돌려놔야 되겠다. 돌려놓고 얘가 앞으로 와야 돼.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얘도 꽃이 아주 작은 애요. 자, 이제 물을 좀 주고 출근을 해야 되겠네. 요 가지는 잘라야 되겠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끼가 말라 있어도 요 아이들은 싱싱해요.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끼를 풀어줘도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이만큼 내려놔야지. 춘절국 여기 심었고 어제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고산 앵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산 앵초는 이렇게 줄기에서부터 이렇게 분가루가 나와요. 분 줄기부터 이렇게 꽃에 분을 다 쓰고 있어. 자, 고산 앵초 이렇게 생겼답니다. 보라색이네. 두 놈이 다 보라색이네. 하나는 빨강색이었으면 좋았을까. 고산행초가 여기 꽃망울이 위로 계속 있는데요. 여기 줄질이 올라가면서 꽃이 필 모양입니다. 너무 이쁘다.